지난번에는 C채널의 A와 B블록 쌓기 공차 문제를 기본적인 RSS 계산, 그리고 열팽창이 고려된 RSS 계산, 그리고 A와 B블록이 CPK 1.33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각 블록의 공정, 그 실력치를 기반으로 한 공차 계산, 그리고 A와 B블록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차 계산 등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 A와 B블럭의 공정 능력이 1.33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실력치 기반으로 공차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실력치 기반이긴 한데 기존의 스펙을 기준으로 스펙인 제품만 우리가 납품한다는 가정하에, 즉 스펙 아웃이 된 것들은 다 전수 폐기하고 스펙인 조건의 부품만 납품할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공정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법을 보여주겠습니다. 당연히 1.33을 미달했을 경우 스펙인을 기준으로 자르고 전수 검사를 통해서 납품한 조립품을 우리가 만들면 당연히 최종품이 1.33이 아닌 더 낮은 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계산이 안될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봤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어떤 특정 조건에서 특정 부품이 스펙인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스펙인으로 비닝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양산을 했을 때 최종 우리 제품이 예상 분량이 기본적인 32ppm이 아니라 이게 100ppm이 될지 아니면 500ppm이 될지를 미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면 스펙 기준 공차 능력이 달라서 전수 검사를 통한 스펙인 부품만 납품받아서 조립 시에 최종 공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기에 앞서 기존에 했던 방식을 리뷰를 해보면 Y1과 Y2의 부속품이 CPK 1.33 기준으로 납품을 받아서 조립이 된다면 RSS 기준으로 CPK 1.33이 예측이 되고 이는 결국 32ppm 불량률을 보일 텐데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보여주기를 위해서 실행을 해보면 왼쪽에 Y1과 Y2의 분포가 있고 오른쪽에 실제 조립품이 최종 조립품이 평균 3 그리고 표준 편차는 요 누트 2가 되겠죠. 누트 2를 기준으로 돼 있는 분포를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 중에 Y1 즉 녹색 부속품이 1.33을 미달을 해서 그중에 스펙인 톨러런스 스펙인 부분만 납품할 경우는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Y1은 전수 납품을 받을 테고 Y2 이 녹색은 굉장히 널찍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에 스펙 3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하여서 스펙인 기준에 해당되는 부속품만 받아서 조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왼쪽인 연속 함수와 오른쪽인 불연속이 있는 함수의 총합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합을 구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거의 대칭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비대칭을 보이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이 비대칭성과 퍼짐성을 가지고 나온 최종 조립품의 공차 분석을 기존의 RSS 기준과 비교를 해서 불량률 관점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노란색은 방금 Y2를 스펙인만 전수 스펙인 기준으로 비닝을 해서 조립한 거가 되고요. 이 분홍색에 해당되는 놈은 기존의 RSS 계산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설정해 놓은 톨러런스는 4.33이고
414 정도가 된 점인데요. 이 분홍색은 거의 스펙 아웃된 게 거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스펙 아웃이 32ppm이라는 거를. 그에 반해서 이번에 계산한 이 노란색 프로파일을 보시면 좌우가 약간 비대칭인 게 살짝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꼬리 부분은 4.414 부분에서 이미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노란색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맥스를 스펙인으로 설정해 놓고 계산을 해보면 쉽게 828ppm 정도인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32ppm이었던 불량률이 828ppm까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Y2라는 어떤 특정 부속품이 1.33을 만족하지 않아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스펙으로 전수 스크린을 해서 납품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최종 조립품은 300ppm 이내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쉽게, 아, 이거는 800ppm이어서 우리의 골을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스펙을 좀더 타이트하게 4.414가 아니라 4.414에 왼쪽으로 스펙을 좀더 타이트하게 설정해 놓고 우리가 조립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뭐 300ppm 정도의 불량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300ppm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스펙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당연히 방금 보여줬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통해서 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